자, 지난 4강 소스코드에서 시작을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거를 메가 메뉴라고 해요. 메가 메뉴. 메가 메뉴. 예, 알고만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밑줄 긋는 거를 하고 싶다. 근데 밑줄을 그으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이거 걸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것만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잖아요. 요거 릴러티브로 해야 요 밑에 있는 유령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포지션 릴러티브를 해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쵸. 자, 이 밑줄, 그러니까 이거를 릴러티브를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주면 누가 갇혀버려요? A가 갇혀버리죠. 아니 그 DIV가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주면 돼요? 그때는 여기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을 어떻게 한다? 포지션 릴러티브 주면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한 김에 밑줄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죠. 포지션 어슬루트 버텀 0 렉트 0 너비 0% 높이는 1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해볼까요? 그 상태에서 트랜지션 너비는 0.3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가 호버가 되면 너비가 100%가 된다. 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밑줄이 이 위에 이렇게 거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여기 이걸 맞추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맞추고 싶다. 아,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여러분 그게 뭐가 있어요? 탑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밑줄이 정확하게 어디 생기냐면은 여기 생겨요. 여기. 여기에 딱 정확하게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요 바로 밑칸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요걸 원한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나는 딱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마이너스 1픽셀로 살짝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자,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위에다가 칠해주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힌트, 만약에 밑줄이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된다, 밑줄 애니메이션 여기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릴러티브 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 비포나 애프터 줘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됐어.